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팔복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 시간이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 둘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사람들에게는 온화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 저는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여덟 가지인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핵심적인 말씀은 의라고 하는 말이죠. 의. 나머지는 비유적인 말씀이고 의입니다. 자, 인간은 밥과 음식과 물이 이 음료가 없이는 살수 없죠. 배고프면은 밥을 먹어야지 되고 갈증이 나면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좀 일반 통용어로 보면 이상한 말씀이에요.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니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배가 불러야 복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또이 갈증이 있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배고픔과 갈증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배고프고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의죠, 의. 의가 고프고 말이 좀 이상하지만은 의가 고프고 의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죠. 의의를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의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배고파하고 막 갈증을 느끼는 의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 배고픈 사람이 막 음식을 갈망하잖아요. 그죠? 배가 고프면 막 음식을 갈망하고 또 갈증이나 물을 갈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 이제 이 의가 뭔지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면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오를 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의에 대해서 막 배고파하고 갈증을 느끼는 그러니까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죠. 의를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냥 의롭게 살아라 그러든지 뭐 정의를 시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뭐 이렇게 쉽게 말씀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의의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의의를 먹고 의의를 마셔야 된다. 왜 그렇게 비유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 인간의 여러 가지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가장 필요한 절실한 욕구죠. 이 먹고 마시는 거는 그걸 하지 못하면은 배가 고픈 사람 막뭘 찾아 헤매요. 밥을 찾아 헤매죠. 밥을 갈망하고 갈증이 나는 사람은 막 물을 찾죠. 물을. 제가 이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젊은 형제들하고 축구를 하고 운동을 하면 여름에는 이제 막 땀이 막 엄청나게 그러는데 한 코트 하고 나오면은 막 갈증이 나요. 그때 이제 물을 이렇게 탁 마시면 너무나 시원하죠.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강조하시고 싶은 건 뭐냐. 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갈망하고 밥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는 것처럼,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를 찾아야 돼요? 의! 이 의의를 간절히 갈망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를 갈망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의가 뭔가 하는 거죠. 의. 의. 자, 의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가 나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가. 그러니까 의는
헬라어로는 이제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 그 영어로는 뭐 이제 justice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있고 righteousness.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하나님의 righteousness 쓸 때는 정의라는 말보다는 뭐 비슷한 말일 수도 있는데 공의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공의. 그러니까 이 의 세 가지 의미로 써요. 첫째는 칭의라는 의미로 씁니다. 칭의. 칭의는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의롭다. 칭해 주심. 그러니까 칭의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건 절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시죠. 그것을 우리가 속죄라 해요. 속죄. 사해 주셔요. 적극적인 말로 하면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심이 내가 뭔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 칭의 그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 그래서 이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 이제 판사가 이렇게 이제 미결수가 앞에 나오면은 재판을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민주사회 국가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판결해서 죄가 내려지기 전까지 선고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인정하는 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 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을 받는데 모든 인간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아요. 한 평생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의롭다 칭해 주시면 이게 종말론적인 칭이라 그래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칭의는 바로 구원론적인 의미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니에요. 이 칭의는. 왜냐하면은 산상설교는 누구에게 한 설교입니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이죠. 예수 믿고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한 설교예요.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게 산상설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삶이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게 산상설교라 했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 중에 가장 중요한 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아닙니다. 이미 그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이미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은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도덕적인 의, 한 개인의 도덕적인 의와 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될 어떤 사회 경제적 정치적인 정의, 이때는 이제 justice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정의를 가리킵니다. 정의.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는 그러한 열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배고픈 사람이 막 밥을 막 찾듯이 밥에 대한 막 갈망이 있듯이 갈증이 나는 사람이 막 물에 대한 갈망이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욕구라 그랬죠? 그 의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자기 개인적인 욕구. 도덕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도덕적인 의라고 할 때에는 도덕에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표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도덕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는 학문이죠. 뭐가 선인가 악인가 알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도덕의 기준은 일반 이 윤리학이나 도덕 또는 철학에서 가르치는 일반 세상의 도덕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도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도덕관념이 일치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깊고 심오해요. 예를 들면은 세상의 도덕관념은 그냥 간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행동으로 안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이미 내 마음의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다.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일반 세상이 말하는 선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숭고한 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의 기준은 뭐라고요? 세상의 도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미 칭의를 받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열망이. 막 우리 사람들이 이제 막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도 있고, 그죠? 또 요새는 막 좀 이렇게 운동해서 내가 좀 날씬해졌으면 좋겠다. 예? 남자들은 막 운동해가지고 막 배 막 이 식스팩이 막 생기고 막 예? 이랬으면 좋겠다. 뭐 아름다움과 부와 건강에 대한 많은 갈망과 열망이 있죠. 물론 우리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다 인간이 그런 열망은 있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것과는 비교도 안 돼.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의. 내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선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입니다. 특별히 산상설교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는 이 도덕적인 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좀 어쩌면 생소할지도 몰라요. 예?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잘 믿고 복받고 이런 쪽에 많이 익숙해 있는데 내 개인의 행복 뭐 이런 쪽이 많이 돼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강력하게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 행함으로 가는 것처럼 읽혀져요. 근데 그런 말씀은 아니죠.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데 그 믿음이 진짜 구원을 받은 믿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정의롭고 선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제가 산상설교 서론 때 얘기했습니다. 100%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죄를 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 땅에서 그렇게 완전히 살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은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이 말씀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게 배고픈 사람이 밥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는 것처럼 그런 도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죠.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몸부림.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걸 알았어요.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도덕적인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문화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이 정욕이 있잖아요.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정욕에 따르지 않고 이제는 뭘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남은 시간, 오늘부터 이제 죽을 때까지죠. 그 시간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이런 삶은 버려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또 신약성경 여러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도덕의 목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도덕의 목록.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또 피해야 되는 삶.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어느 수준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을 정도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가대원들 하얀 옷을 입으셨는데 거기는 정말 조금만 보면 튀어도 다 보이죠. 점과 흠이.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하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고 둘째는 세상의 죄에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네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인생을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 선한 행실 그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예요. 이 기준에 보면은 정말 너무 죄송하죠. 안타깝고 뭐 저 자신부터가 그런데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늘 깨달으면서 정말 내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도덕적인 의로운 삶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거 아닙니까?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교회 댕긴 되는 사람 형편없는데 인간성도 형편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그 사람을 보고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오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도덕적으로 의롭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야 정말 교회 댕기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학은 다른 것 같아. 정말 저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살고 정말 선하고 너무 따뜻하고 온화하고 온유한 사람 보기 따랬잖아요. 정말 그래. 저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정말 저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셨잖아요. 양심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게 아닙니다. 양심은 저 초월에서 온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도덕의 센서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 화재 탐지기들이 있죠? 연기가 나면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우리가 불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센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도덕의 의무를 범하면 양심이 울려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양심의 가책. 가책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죄를 지면은
이 센서가 망가져요. 많은 사람이 센서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죄를 졌는지도 몰라요.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래요. 화인 맞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정의롭고 선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어떤 것이 또 확대되냐면은 이제 이 의는 개인의 도덕적인 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가야 할 사회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정의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정의.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보수교회로 올수록 거의 잘 얘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 문맥이 뭐예요? 미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막 그냥 엄청난 막 송아지 소를 갖다 제사로 드릴까 귀한 예물을 드릴까 막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면 온유한 사람과 오늘 여기 의로운 사람 합쳐놓은 개념이 되는 거죠. 공의를 행하며 그 미가 선지자 시대가 이제 한 BC 8세기 정도 성경에 이제 8세기 선지자들이 이사야,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들인데 그 당시 이제 경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 상당히 국가가 번창해가지고 나라가 잘 살 때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게 되고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제 온갖 불의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땅을 빼앗고 밭을 빼앗고 뭐 이런 불의가 행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건 너희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다.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21세기 하나님 더욱더 말씀하시겠죠. 정의. 최근에 그 이제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복음적인 구약학자 중에서는 아마 최고 학문적인 학문이 뛰어난 학자인데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구약학자 중에서는. 근데 이분이 이제 일곱 문장으로 읽는 구약 이런 주제로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선지서 15개 선지서가 있죠. 성경에. 선지서 15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쓰면서 15개 선지서의 요약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제 아모스 5장 24절 이 유명한 말씀을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오직 정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게 하라. 우리 수도 서울은 보면은 아름다운 도시죠. 세계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없어요. 예? 한강이 그냥 쫙 흐르고 있잖아요. 한강. 한강이 그냥 서울 가운데를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 사회 한강물처럼 쫙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에는 이 사회 정의에 대한 말씀을 상당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교회는 그리 복음주의 교회는 너무나 잘 말을 안 해요. 너무나 말을.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의를 정의가 흐르게 하라. 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죠. 마귀 어둠의 권세자가 그 대리인들을 통해서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힘없고 연약한 사람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권력을 남용하고 우리 인간 사회가 다 그런 것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게 정의예요. 정의를 정의하면. 뭐라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의라고. 잘못된 것을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의인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은 그게 법이지만 헌법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은 헌법보다 훨씬 숭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은 단지 그냥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사회경제학,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사회정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정의가 통치해. 거기는 불의가 없어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의로운 나라예요. 근데 그 정의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다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의에 관심을 가질 때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축소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나라는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가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옳지 않아요. 누구나가 정치적인 선호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갖고 있어요. 담임 목사의 정치적인 선호도와 성도님들의 정치적인 선호도가 같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선호도의 문제. 그러나 교회는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드러내면 안 돼요. 정치 편향은 뭐예요?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네 편이야 내 편이냐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제가 안타까워서 가끔 주제가 나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치 후진 국가 이거 삼류 국가가 돼버렸어요. 삼류 국가가. 제가 그래서 지금 20대하고 30대 초반까지 젊은이들을 칭찬합니다. 친구들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정치 편향되지 않았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따지더라고요. 예?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A든 B든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하면 잘했다고 얘기해. 그래서 아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은한테도 아버지보다 니네 세대가 훨씬 훌륭하다. 지금 40대 이후에 뭐 저도 그 40대 이후에 사람이지만 이념 세대를 살고 이념 이런 데 많이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이 편향성 굉장히 드러내요. 우리 사회가 그러잖아요. 예? 내가 지지하는 정치지라도 그거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예? 그래야 그 사람도 바른 대로 가고 그 정당도 바른 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네 편, 내 편밖에 없잖아요. 우리 편은 무조건 다 궤변, 온갖 궤변론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판을 치고 있어요. 예? 궤변을 다 들어놓으면서 지지하고 또 저쪽은 무조건 비난하고 이런 굉장히 후진적인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정치화되면 안 됩니다. 뭐 경제 정책을 복지 위주로 할 거냐 성장 위주로 할 거냐 그런 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선택에 경제 선택의 문제, 선호도의 문제, 그런 것은 경제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에 뭐 감나라 반나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의에 위배되는 불의를 행할 때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꾸짖어야지. 그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누가 꾸짖겠어요?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 정의에 대한 관심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 우리에게 이제 큰 거울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알리러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앞에서 이제 사역을 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의 사역의 90% 이상은 선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이 선교의 중심을 두면서도 사도 요한이 그것만 한 건 아닙니다. 불의한 권력자를 비판했죠. 누가복음 3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들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요한이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막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어렵다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막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죠. 선교사역. 그게 중심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이 최고의 권력자, 그 당시 이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제수 씨죠. 동생의 아내를 강제로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정치를 하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았을 때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를 꾸짖었어. 복음만 전하지 않고 최고 권력자가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도덕을 어길 때 그가 꾸짖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고 체포돼가지고 결국에는 순교했습니다. 순교. 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사명, 교회 사명은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와 개인 경건이에요. 이게 교회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의롭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한국교회에 논쟁이 되어 왔고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보수교회에서는 교회 사명은 영혼구원과 기도 등 경건생활과 선교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또 진보교회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교회 사명이 이 땅의 민주화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이제 기독교 장로교회, 예수교 장로교회 크게는 나눌 수가 있겠죠. 또 뭐 가톨릭, 감리교회, 뭐 통합측 일부, 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게 싸웠고 청년 때 이제 저희들 굉장히 고민했죠. 무엇이 옳은지 저도 막 그 당시에 뭐 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나이가 그만큼 되신 분들은 학교 가면 공부를 언제 했어요? 맨 와이프기 집어던지고 체류탄 쏘고 뭐 이렇게 4년 다 보내.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답을 찾고 저는 그랬던 세대. 열심히 참 학생운동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974년 좀 오래됐는데 이제는 그 스위스 로잔에서 이 복음주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빼고 복음주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주제로 토론을 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선교인가? 아니면 사회 정의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적으로 토론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로잔 선언이라고, 말씀사 같은 데가 막 책이 절판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로잔 선언 내용들이 이렇게 얇은 책으로 나와 있어요. 책들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선교, 복음 전하는 거죠. 개인 경건과 복음 전하는 사명이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사회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 그러니까 사회정의, 일반인들이 말할 때 사회정의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도 주셨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복음주의 결론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우리 예수님은 뭐 우리가 두말할 것이 없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주요 사역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도 저 헤롯 안티파스의 악행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고 그를 여우라고 욕을 하셨어요. 여우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는 여우라고, 나쁜 놈이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불의한 권력, 불의한 사회를
그냥 그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감당하느냐잖아요. 어떻게. 이게 어려운 거지 항상.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그랬으니까 우리 사회가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대한 배고픔과 갈증을 가져야 돼. 기도하세요. 이게 있도록. 나 하나만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요새 우리 뭐 더 뭡니까? 더 글로리인가 이 드라마가 나오면서 그 지금 이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우리 사회에 학교가 제일 위험한 곳이 됐어요 지금. 예? 우리 아이들이 그 이쁜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친구를 괴롭히고 잔인하게 때리고 돈을 뺏고 그 범죄의 정도가 심각합니다. 끔찍하고 저도 부모의 한 사람으로 책임감, 안타까움을 갖죠. 이런 모든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학생운동을 할 때 이제 기도하자 그러니까 화염병 던지고 데모하는 친구들이 야 장모야 기도만 해서 되겠냐, 기도한다고 바뀌겠냐, 기도한다고 군부 정권이 물러가겠냐, 화염병을 들고 집어 던져야지 물러가지. 그래서 논쟁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는 소극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을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건데 그 시스템은 누가 만듭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사회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둠의 권세가 역사에 불의를 행하는 사탄의 권세가. 그래서 어둠의 영과 싸울 때 제일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단이 기도예요.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유가 있잖아요. 예?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더 많이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참여를 하고 뭐 SNS나 다양한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런 일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운동은 증오와 미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조롱과 모욕하는 말 이런 말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자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정의의 목적은 정의가 아닙니다. 정의의 목적이 정의가 되면은 폭력적인 것이 이루어집니다. 폭력으로 끝나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정의는 누구를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보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정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의의를 행하고 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하는 데에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참여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답게 평화롭게 온유하게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러나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배부를 거라 그랬어.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예? 배불러. 그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한 만큼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아영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배부를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덕적인,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의, 정의와 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목말로 하고 배고파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먼저 나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속죄함 받고 칭의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 사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이 일에 힘을 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